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지난 한 8일 동안 중동 두바이에 가서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이번 선교사님들 수련회 하는 중에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삼계탕입니다. 제 별명이 삼계탕입니다. 선교사님들 장기 자랑하는 시간에 요즘 TV 그 개그 프로그램에 코너 하나를 패러디해서 하셨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유기성 목사와 삼계탕은 도찐 개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죽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삼계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몰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닭띠인 줄 알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 주신 무슨 영감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 별명이 그날로부터 삼계탕이 됐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나는 뱀탕이에요. 나는 보신탕이에요. 나는 용봉탕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범띠신 분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무슨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신 분들인데 이미 우리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판단과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아주 놀라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엊그제인가 그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났었죠. 네, 김동원 목사님 프랑스에서 지금 집회 중에 있는데 그날 프랑스로 출국을 하면서 그 사모님과 그 교회 장로님이 같이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고 현장을 막 지나갔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은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고 지금 방금 지금 갔는데 지금 사고가 났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너무나 경직되더래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전화 연락이 됐는데 막 지나가고 그 뒤부터 사고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또 감사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참 복잡한 심정이더랍니다. 사고가 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걸 감사하다고만 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쓰신 걸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자리에 직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다행스럽게 아주 가볍게 다치거나 또는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거면 아예 그런 사고 자체를 안 나게 하시는 게 더 감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됐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예 암이 안 걸리게 하시면 그죠? 암에 걸렸다가 치유를 해 주시느니 아예 암이 안 걸리게 해 주시면 그러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평소에는 오히려 감사를 못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서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 중에도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놀라우게 또 기적을 베푸셔서 치유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모순이 되는 게 아예 그런 어려움이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시면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셨다가 또 그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도 주셨다가 하시는가? 그죠? 세상 말로 말하면 병 주고 약 주고 왜 그러시는가? 처음부터 병 주지 말지요.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세상 일을 보고 판단할 때 정말 나는 죽고 내 생각과 판단이 죽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가 또 거기서 이적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아주 참 놀라운 섭리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영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의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14일 동안 풍랑 속에 갇혀서 다 죽게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일행이 276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거기에 피난을 할 수 있게끔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 살게 되죠. 그 멜리데 섬 주민들은 참 난감한 일이 생긴 거죠. 하루아침에 276명이라고 하는 군인도 있고 죄수도 있고 상인도 선원도 있는 그 276명이 한꺼번에 섬에 들어왔으니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는 몇 개월 동안 그러니 멜리데 섬 주민들로서는 참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렸어요. 그 배에서 이제 내려서 다 젖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는데 사도 바울이 장작더미를 들고 그 불 속에 나무를 집어넣다가 그
그 장작더미 속에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그 뱀이 무서운 독사라는 것을 멜리데섬 주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지금 기적과 같이 이 풍랑 속에서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에다 떨어뜨리고 멀쩡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곧 온몸이 부어서 죽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때부터 멜리데섬 주민들의 분위기가 확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은 신이구나. 그죠?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도 바울과 그 276명 전부 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조난자를 돕는 차원에다가 이제는 신이 우리 섬에 왔구나. 그런데다가 보블리오 그 섬에 가장 높은 관리인 보블리오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아마 보블리오가 자기 아버님이 아주 중병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질과 열병으로 그 부친이 심하게 지금 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276명의 대우가 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정말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뭐 먹을 것, 쓸 것들을 배를만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 보내주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276명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게 멜리드 섬에서 다 구조로가 됐던 것은 정말 기적이죠. 선원들도 믿을 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다가 멜리드 섬에서 극진한 대접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구나. 좀 처음 간증거리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그죠?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또 보블리오의 집에 그 부친이 열병에 죽어가는 그 부친을 살려주고,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난파당한 배가 276명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애초에 풍랑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도 수고가 덜하고, 그죠? 그냥 로마로 가게 해 주셨다면, 풍랑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걸 하나님이 기아 배치를 바꾸셔가지고 그냥 그들을 그냥 로마로 가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틀림없이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것일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다 죽게 생긴 이런 정말 14일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게 하고 그리고 섬에 헤엄쳐서 가게 하고 섬에서 또 독사에게 물리고 그리고 또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또 고쳐주는 그런 치유의 기도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을 또 하나님이 돕게 해주시고 그래서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때때로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애초부터 병이 안 나게 하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든지 해주시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이런 방법을 왜 하시나요? 이번 이 경우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놀라운 대접을 받아요. 네, 다음 금요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도 감옥에 갇히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군인 한 사람이 이제 옆에 따라 붙어서 지키도록 했지만 일반 집에서 머물게 해줘요.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일반 자유인처럼 그렇게 지낼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음껏 하게 해줍니다. 정말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대접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아마 거의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 말고 275명이 얼마나 떠들었을까? 얼마나, 거기에 백부장도 있었고 율리오 백부장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동료 죄수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로마로까지 돌아왔을 때 그때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 내가 다 봤습니다. 275명이 다 간증을 하고,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신문하는 절차를 아무래도 가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틀림없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이 만약에 로마로 갔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죄수들하고 같이 그냥 감옥에 갇혔겠죠. 네. 모든 자유 다 없이.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옆에서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게 돼서 한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할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주고 약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런 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꼭 붙잡, 고난이 오느냐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판단을 섣불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지금은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중에 다 돌아가면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간증처럼 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할 때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무너지는 게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지금도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어디서 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쏘고 있어요. 지금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조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불화살을 맞고 지금 비틀거리는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요. 지금 불화살을 맞고 지금 뭐 거의 비틀거리고 죽기 일보 직전처럼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공격을 당했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경제적인 문제든 또는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진로의 문제든 뭐 가정의 어떤 풍파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꽉 차 있는 분, 마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리고 독사에 물리고 뭐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심정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불화살을 쏘지만 믿음의 방패가 있어서 전혀 그 불화살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가 뭐냐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믿음이 아직 없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이 역사가 누구에게 오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 내가 죽었는데 뭘 걱정과 염려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우리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번 선교사 수련회 때 어느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정말 죽고 싶었대요.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다고. 그런데 수련회 중에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뻤다. 내가 이미 죽고 싶었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너무 감사. 오늘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어져서 더 이상 두려워할 나도 없고 염려할 나도 없고 아니 이미 죽었는데 뭘 두렵고 염려가 있어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건 뭐예요? 이젠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죠? 나 자신은 이미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루를 살게 하든 한 달을 살게 하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든 이제 월요일에 직장 가서 동료를 만나든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걱정과 염려는 이미 끝났어요.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을 나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사랑만 하며 사니까. 그죠? 빚받으러 오는 사람도 사랑스러우면 되는 거죠. 어서 오시라고. 네, 사랑합니다. 뺨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돈도 안 갚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쪽은 또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는 그건 가서 보는 거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건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가 저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메일입니다. 저는 중학교쯤부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려 했었고 스트레스로 몸, 마음이 모두 망가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었고 신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이혼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기 일쑤였습니다. 7살이었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는 없고 아빠 편지만 있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저는 그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 한번 따뜻한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새엄마와 잠깐 살았었지만 동생을 임신하고는 친엄마와 자기 중에 엄마를 결정하라고 다그치셨고 주저하면서 대답을 못하자 저를 할머니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빠는 너무 무서웠고 그래도 사랑했는데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선생님께 상담한 것을 알고는 심하게 욕설을 하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친엄마에게 너무 힘드니까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거절했습니다. 수련회 갔다가 정말 엄마를 용서해야지 결심하고 연락하였을 때 미안하다며 엄마가 다시 전화 걸게 라는 말을 끝으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혼자 울고 너무 힘들어서 차에 뛰어들려고도 하고 창문에서 떨어지려고도 하고 손목도 그어보고 약도 먹어보려고 하고 유서도 써놓았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드니까 나라도 힘내야지.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친엄마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너무 외롭고 정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젠가는, 저도 언젠가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 들어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삶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일을 읽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제 책도 읽었고 그런데 그 자매는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만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이 자매에게 전혀 깨달아지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암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암만 바라보게 된다는 이 고비를 넘어서면 그는 이제 암을 치료하시고 다루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면서도 암이 훨씬 커 보이는 그래서 암에 눌려버려요.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분노 그리고 걱정과 염려 그래서 암보다도 그 마음이 무너져서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암 환자를 치료해 보면 암으로 죽는 것보다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결국은 쓰러져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거기서 살 길은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선교사 수련회 때 제 아내가 그 말씀을 전할 시간이 한 시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선교사님들 부부의 연합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부부 사이에 서로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는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사역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사님들이 서로 부부가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뭐 너무너무 선교사님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붙잡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회복과 치유도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선교사 부부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이 그 화장실을 또 손을 잡고 데려다 줬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네, 화장실까지. 화장실 앞에서 그 남편 선교사님이 아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잘못했어. 마음에 상처도 많이 주고 나 때문에 속상했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속상한 거, 상처 그것도 다 내리고 나와.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리고 나오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못 나올 거야. 뭐 그랬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다 내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화장실은 아니지만 그 정말 담아두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담아두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내려지지 않으니까 담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상처, 어릴 때 들었던 그 쓴뿌리, 그저 정말 끔찍했던 옛날 기억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금 정말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십자가가 서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가 서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내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다 내려져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놀랍고도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운 일도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난 2007년 7월에 그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의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했죠.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꿈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죽었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렇게 납치가 되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배상금 뭐 이렇게 납치
범들이 요구하는 돈을 뭐 물어주냐, 그래서 뭐 구출하냐, 어떠냐. 그런데 제 아내가 어떻게 헌금으로 그 테러범들한테 줄수 있냐. 차라리 죽으라, 거기서. 그래서. 뭐, 나중에 저는 꿈에서 들었기 때문에 충격은 별로 받은 게 없이 그랬지만 그렇게 죽으라고 그래서 그 꿈속에 저는 얼마나 불쌍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랬던 이야기를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꿈도 꿨다. 그랬는데, 오, 그 뒤에 단기 선교팀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배은규 목사님이 실제로 순교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게 꼭 내가 순교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그 배은규 목사님과 제가 그냥 같이 오버랩 되면서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며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나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순교한다는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늘 말로만 들었던 순교자의 축복. 실제로 저희 할아버님 순교하셨고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인가? 없어서는 정말 없을 일이 벌어진 건가? 하나님 뭐 하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신가요? 이렇게 말해야 될 문제인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 만약에 그 심성민 형제라고 같이 순교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순교 안 하고 그 목사 아닌 그 청년만 순교하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살아 돌아왔다면 그 목사님은 평생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게 살아서 산 걸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지요. 그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훌륭한 집사님이 설교 구구절절 정말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인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시나? 근데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옆에 가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고 너무 힘드셨죠?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면 그가 얼마나 복된가를 아마 절절히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겪었던 고통은 뭐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돌 던진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만 놓고 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야 이 모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뭐냐? 잘 모르겠다.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 기적을 주시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자체가 최선일 것이다.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기업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어려움조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이다 라고 먼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 최선이라고 믿음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막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그 베드로가 평소에 이렇게 칼질을 잘 못했던 사람이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칼질을 했는데 귀만 뱉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같이 붙여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괜히 그냥 붙들려 가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최선이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그냥.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이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좌충우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좌충우돌 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난 사람의 감정으로 대하고 그리고 스스로 막 무너지는 말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분노하고 스스로도 그냥 속으로 무너지는 그래서 몸도 상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정말 믿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이건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찬송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가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시골 아주 미자리 교회 목회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일단 교인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시골이니까 전도 대상자도 없어요. 거기서 한 해를 보내고 두 해를 보내고 이 젊은 목사님 내외가 아주 마음이 참 공고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시에 미자리 교회지만 그래도 도시에 교회 임지를 주셨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도시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도 미자리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목회하는 어떤 기쁨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며칠 뒤에 미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미국에 있는 아버님 친구분 되시는 분이 거기서 미국 교회에 부임할 수 있겠느냐. 조건이 비행기 값도 이사 비용도 다 대주고 사례비도 충분하고 영주권도 다 해결해 주는 조건이에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그냥
혹했습니다. 도시교회 잊어버렸어요. 아,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좋은 곳으로 임지를 주셨구나. 정말 어려서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미국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는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래도 뭐 두 분, 할머니 두 분이시지만 그래도 알려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주일 설교 준비가 주제가 종말에 대한 설교였어요.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근데 마지막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꾸 마음에 책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너 먼저 그 도시교회 거기에 연락이 왔을 때 가겠다고 했잖아.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게 정직한 태도냐? 왜 거기는 아니고 미국은 그렇게 가기 좋으냐? 너 가고 싶어서 미국은 가겠다 하는 거고, 도시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결정하고 가는 것이 설교하고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은 포기하고 먼저 가기로 결정한 그 도시 교회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으로 내려가는데 걱정이 이제 아내가, 사모님의 걱정이에요. 미국으로 가기로 다 두 내외가 서로 의논을 하고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너무 흥분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다시 도시교회로 가기로 마음을 정한 입장이니까 이거 사모님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내려가서 막 뭐 흥얼거리면서 너무 사모님이 그냥 얼굴이 환하게 해서 뭐 미국을 가려면 뭘 가지고 가고 뭐 어떤 걸 놓고 가고 뭐 그러고 있는데, 여보, 이야기 좀 해.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엄청 불안해하더라고요. 이야기 좀 해 그랬는데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하얘지면서 뭔가 예감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우리 처음 부른 임지로 갑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울음을 막 터뜨리더래요. 남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사모님도 그 마음에 내적으로 고민이 늘 있었지만 그냥 자꾸 누르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남편 목사님이 안색을 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니까 불길한 생각이 확, 아니나 다를까 도시교회를 가자, 하나님께 먼저 가기로 약속한 교회로 가자.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한 손에 금을 쥐고 한 손에 돌을 쥐고 있었는데 금은 버리고 돌은 가져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러나 기도 중에 그 사모님의 마음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토요일 밤에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교회로 갔어요. 참 거의 조그만 교회였지만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목회를 잘 했고 참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리고 지금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의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지금 이제 한 30주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 영상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임지 문제로 인한 이 다름,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종, 이것은 이 목사님이 그 뒤에 목회를 할 때 엄청난 담대함을 주었어요. 어려움이 와도 나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나는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항상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가려고 하면 담대함 잃어버려요. 믿음의 방패가 없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자포자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으라는 뜻은 거기서 자포자기하라, 무너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하와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심리학자 폴 피어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원한 사랑의 열 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본인이 암 투병할 때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 암이라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의사가 매일 담당 의사가 와서 이제 그 병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는 언제나 그 아내가 자기 옆에 와서 자기 어깨를 꽉 안아주는 내가 당신 옆에 있어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꼭 안아주고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차트를 보고 검사 기록을 쭉 들춰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선생님은 완치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폴 피어설 박사가 그 의사에게 정말 가슴이 축 내려앉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 여기서 빨리 나가요. 그러더니 막 그 체크하려고 해놓은 케이블도 다 뽑고 그리고 옷장에서 옷도 꺼내가지고 남편에게 던져주면서 빨리 막 나가자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은 당신 건강에 아주 안 좋은 병원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걷기도 힘들어하는 닥터 피어설 박사를 데리고 그리고 아내가 링거 주사를 꽂아 있는 그 링거대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의사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의사에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요. 당신은 내 남편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꼼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마요. 그리고는 그 남편을 데리고 병원 복도를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 병원에서 나가서 당신의 몸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에게 가서 물을 겁니다. 의사가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뒤쫓아오니까 가다가 그 의사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더 이상 다가오면 그러면 그때는 끝인 걸 알아요. 의사도 정말 어떻게 해볼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병원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 책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책 속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진단하는 것과 판정하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은 받아야 된다.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왜 의사가 당신은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의사한테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다. 회복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중한 건가 하는 것은 그건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야 되지만 판정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잘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을 어려움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현실 도피적인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 일이 내게 이 유익한 건가 해로운 건가 그건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거치고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에게 이해 안 되는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겼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해 마음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갔더니 아, 이 과정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일을 주셨군요. 고백했던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순간순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인 것 같지 않은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2월 첫째 주일에 교회사랑 기도의 밤 가졌어요. 그때 많은 교우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 교회의 건축비 부채가 제게는 굉장한 짐이에요. 교인들도 그러실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담임자인 저는 뭐 말할 수 없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나와요. 이 건축비 부채를 상환해 오는 동안에 쇼크를 받은 적도 있었고 정말 교회가 부도 위기에 그렇게 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교회사랑 기도의 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2월 첫째 주일 저녁은 건축비를 상환하든 또 아직까지 못했든 간에 거룩한 우리 교회의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그래서 그날 저녁에 광고했어요. 영원히 할 거라고. 네. 영원히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2월 첫째 주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교회사랑 기도의 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교회사랑 기도의 밤을 갖도록 하신 뜻이 있다고 싶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은 그냥 정말 무거운 굴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해마다 한 번은 이 예배당을 그때의 굴처럼 만들어보고 싶어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는지를 잊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거의 죽음에서 살아난 교회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왔던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그나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도록 불순종한 것이 없도록 살고 싶었어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선한 목자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지나가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믿으라는 거죠. 아, 우리 교회도 보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 이 교회 담임자로 있는 이 때만 놓고 봐도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별로 겁이 안 나요. 저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지난 10년을 목회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전에 어디서 목회하던 것보다 힘들었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 하나를 크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한 목자교회 교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러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 받으실 분들은 기도 받으시겠는데 몇 번 안수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앞에, 어느 목사님이라고는 안 하겠어요? 어느 목사님 앞에 자꾸 줄 서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셔서 안내하시는 우리 기도 안내해 주시는 분들 따라서 거기 서셔서 기도하고 계시면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기도는 안 하고 어느 줄인가 해서 그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다른 분들이 기도받는데도 자꾸 방해가 되고 그리고 주님보다도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주님이 나를 안수하신다고 믿고 나오셔서 아랫단에서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그러면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안수기도 받으실 분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